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용적인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뉴스의 한쌤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요리법만 전해드리는 건강 레시피 시간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음식은 바로 제호탕입니다. 향은 물론 소화를 돕고 경련을 진정시키는 데 특효약으로 알려진 계피는 이 동의보감에서도 혈액순환을 돕고 위장을 튼튼하게 하는 아주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이 계피에는 신진대사를 촉진해 몸에 필요치 않은 물질을 빠르게 배출시키는 효능이 있어서 특히 생강과 함께 먹게 되면 체지방을 녹이고 체내 염증 수치를 감소시키는 데 최고의 궁합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 오늘 만들어지는 음식이 과거 조선시대 왕실에서부터 전해오는 특별한 비법 음식으로서 체지방을 녹이고 염증 수치까지 감소시키는 데 뛰어난 효능이 있어서 매일 한 잔씩 마시면 체지방과 만성염증을 한 방에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빠지지 않는 뱃살로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만들어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필요한 재료는 계피 50g과 생강 50g, 그리고 매실청 500ml와 물 1L를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특히 계피는 가루로 사용하셔도 좋지만 이 가능하다면 절계피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생강 역시 껍질에 좋은 성분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가능하다면 껍질까지 모두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냄비를 준비하시고 물 1L를 넣고 계피 50g과 생강 50g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특히 함께 들어가는 생강에는 이 진저울과 쇼가울 성분이 만성염증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이 매실 속에 풍부한 구연산 성분이 혈액 속에 노폐물을 배출하고 만성염증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 제호탕에 함께 넣어 마시게 되면 이 체지방을 감소시키고 만성염증을 제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끓이는 시간이 중요한데요. 이 계피와 생강의 좋은 성분들이 충분히 우러나올 수 있도록 이 중불에 1시간 정도 끓여주시고 1시간 뒤에 매실청 500ml를 넣고 약불에 30분 정도 더 끓여준 다음 기호에 맞게 물에 타서 드시면 뱃살과 만성염증을 없애주는 제호탕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집에서 쉽고 간단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제호탕은 실제 조선시대 왕실에서 즐겨 먹었던 비법 음료로서 이 내장지방과 체내 염증 수치를 크게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한방비만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비만 환자들을 대상으로 10일 동안 제호탕을 섭취하게 한 결과 체내 염증 수치가 무려 40%나 감소했다고 발표될 정도로 제호탕은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내장지방과 복부지방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비만으로 인해 생성되는 체내 염증 수치를 감소시키는 데 매우 뛰어난 효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평소 기름진 음식을 자주 드시거나 이 두꺼운 뱃살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제호탕을 꾸준히 드시면 이 체지방과 만성염증을 한 방에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혹시 빠지지 않는 뱃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매일 하루에 한 잔 식후에 물에 타서 마시면 좋은데요.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제호탕은 이 냉장 보관하시면서 기호에 맞는 양만큼 덜어서 물에 타서 마시면 이 체지방과 만성염증을 한 방에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오늘부터 꾸준히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건강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